때로는 솔직하게,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업종과 또 종목들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. 실시간 증시수다.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창원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부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뭐 특별한 방향성은 없는 상황인데 어떤 섹터, 어떤 업종 좀 보고 계십니까? 저는 뭐 여전히 반도체 섹터 좀 좋게 보고 있고요. 네. 오늘은 이제 제약바이오 일부랑 2차전지 섹터 외에는 대부분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봤을 때는 그 삼성전자 쪽의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그 반도체 그 장비라든가 소재 업체들은 1분기 실적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쪽에 의존하지 않고 해외 반도체 업체들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작년 그 3월 달에 이제 인텔이 유럽 쪽에 약 그 우리 돈으로 한 110조 정도 그 투자를 그 반도체 생산 거점 마련을 위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그 납품을 하고 있는 장비 업체 중에서 PSK를 오늘 한번 말씀드리겠고요. 동사가 이제 주로 이제 전공종 쪽에 세종 장비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 주로 장비가 이제 그 PR 스트랩입니다. 그 이게 주로 이제 그 반도체 웨이퍼에 이제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그런 장비인데 이게 이제 매출 비중이 50% 정도 되고 해외 매출 특히 인텔 쪽으로도 납품이 성공이 되면서 그 비메모리 쪽에 매출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인텔이 그 이쪽 어쨌든 유럽 쪽에 110조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럽 쪽에 그 해외 법인을 신설을 해서 지금 따라서 그쪽으로 진출을 하는 상황이고 인텔 쪽에 고객 그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봤을 때는 해당 고객사의 점유율과 그리고 그 고객사가 점점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동사가 이제 그 고객사 자체가 이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업이 해외까지 합해서 50여 개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해외 매출도 51% 정도 해서 50% 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규 장비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그 확산되는 게 되게 용이한 그런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고 기대할 볼만한 거는 그 베벨 엣지 장비라고 해서 베벨 엣지 클린 장비인데 웨이퍼 그 가장자리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장비거든요.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현재 들어가 있고 삼성전자 쪽에 마지막 퀄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그 냄리서치가 지금 독점하는 그런 시장입니다. 그래서 사실 작년 7월인가 8월 달에 냄리서치가 스코어 소송까지 대결 정도로 진입을 되게 막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일단 하이닉스 쪽에 납품이 잘 되고 있고 그 삼성전자 쪽에 마지막 퀄테스트가 남아있다는 점 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에 국산화 그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. 삼성전자 쪽의 양산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은 해외 반도체 쪽으로도 확산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요즘 그 세종 공장 쪽은 대부분 습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가 미세화되고 그 위로 많이 쌓을수록 이게 이제 그 건식 그 세종 공정이 이제 도입이 좀 탐색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 동사가 유일하게 그 건식 그 세종 그 플라즈마 건식 세종 장비를 유일하게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이게 비메모리 쪽도 고단화가 되고 미세가 될수록 메모리, 비메모리 모두 다 동사의 장비가 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성장성을 주목해 봐야 될 것이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올해 실적 기준으로 PR이 8배 수준이고 내년 기준으로는 7배, 내후년 기준으로는 5배 수준밖에 안 되는데 보통 전공종 쪽에 뭐 유진텍스라든가 그런 그 전공종 쪽의 업체 PR이 한 10.5배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요게 비해서 상당히 좀 저렴하다는 것이고 동사가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은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한 10% 정도 되는데 올해 한 15에서 20% 예상이 되는 게 경쟁사 맵리서치가 아무래도 그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으로 진출하는 게 좀 껄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반사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메모리 중심에서도 메모리 매출 비중이 작년에 대부분 많았고 비메모리가 15% 정도인데 올해는 25에서 30%까지 비메모리 비중이 높아진다고 봤을 때는 중국 시장 확장과 비메모리 쪽 매출 비중이 많이 올라간다. 이런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증권사 목표가가 한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나왔는데 거기다 타겟 PR이 10배에서 10.5배 정도 돼서 저도 한 10배 정도 바라보게 되면은 올해 최저 EPS에다 10배 정도 되면 한 5만 9천 원 정도 목표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에 좀 흐름이 이렇게 꼭 좋지는 않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상당히 주가가 견조하게 잘 움직이고 있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지금 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그 싼 그 반도체 기업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늘릴 때 좀 잡아나가도 될 것 같고요. 지금 4만 8천 원 아래 4만 7,900원 구간에 있으니까 이 정도 매수하시고 손절가는 4만 3,7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네,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반도체 관련 쪽에 또 PSK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고 앞으로 추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종목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